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하이 엄마와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승마장에 왔습니다. 화성시에는 볼거리도 많지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승마 체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성시에는 승마장이 꽤 많은데요. 지역 자체가 워낙 넓어서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 화성시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네요. 이건 화성 시민 8년 차인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10시 반이요. 네. 네. 안녕. 여기 앞에 35.6. 너무 낮게 나. 체험 활동 중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냥 뭐 일단은 나라고 친해지기 하시고 뭐가 만져보시고 이런 거랑 기본적인 아셔야 되는 안전 수칙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승하마법이라고 오르고 내리는 걸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기승을 하셔서 하시는 건데 당근 먹이 주기 체험 같은 거 하시고 싶으시면 따로 여기서 당근 조기 있거든요. 네.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오, 쏙 들어. 어때? 모자가? 딱딱해? 앉아보세요. 때려봐, 때려봐. 이거. 일부러 세게 때려. 오늘 갈등이 없으시고 네. 이 찍찍이가 바깥쪽으로 해서 네. 예. 당근 원하시는 걸로 고르시면 되세요. 이건 애들이 좋겠는데? 예. 자, 하나 더. 오빠. 어? 얘 이름이 이루리야. 어? 진짜? 어디 갔어, 이루리? 여기 앉아 있어. 얘는 야, 루리야. 나 11살이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루리야. 좋을 때예요. 아, 그래요? 넌 백마라 사나? 통키다, 통키. 어, 동키, 동키. 동키. 어, 얘 눈 봐, 눈. 장난치면 화내죠? 장난치면 성격이 안 좋아져요, 애들이. 아, 그쵸. 네. 짖지 마, 아, 울지 마. 아우, 야, 헤어스타일 너는 참. 멋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먼저 하시고 어차피 오늘 처음 날타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말이 이 오늘 타실 말 이름은 복돌이고요. 복돌이요? 네. 복돌아 잘 부탁해. 뭐 영화 촬영이 많이 나가는 말 중 한 말이에요. 아. 또 얘가 이제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큰 소리를 내면 항상 놀랍니다. 그리고 눈은 앞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은 약 310도에서 350도 한 여기까지는 가요. 근데 이제 말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다가가실 때 바로 요 한가운데서 이렇게 쭉 달려나가면은 이제 말이 놀라서 고개를 딱 들을 수도 있고요. 뒤로 가면은 최후의 수단은 뒷발차기겠죠. 뒷발차기를 방어수단으로 차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말한테 다가갈 때 눈이 옆에 있는 항상 이 측면에서 다가가 주시면 됩니다. 잘 부탁해. 네, 그렇죠. 그럼 말이 이제 한번 또 쳐다보죠, 호기심에. 올라가 주셔서 왼손으로 고삐랑 갈기를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여기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꽉 잡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왼발. 자, 하나, 둘, 셋, 쭉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앉으실 때 4분이. 긴장한 어깨. 갈비가 한번 톡 쳐주세요. 박차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갈비꿈치 내려주시고. 그렇죠. 내 몸에 힘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쉽게 탈 수 있는 운동이에요. 말은 이 속도가 끝이에요. 몸에 힘을 많이 빼주신 상태에서 발을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평보라고 합니다. 평보요? 네. 그러면 일단 출발하는 것도 배우셨으니까 정지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죠? 정지는 되게 쉬워요. 정지라는 신호는 말 안 가보셔도 아시죠? 와, 이거는 고삐를 조금 더 짧게 잡아주세요. 팽팽하게. 말 담기가 쉬워요. 팔꿈치 붙이셨죠? 네. 어깨가 뒤로 가면서 팔꿈치를 살짝 뒤로 당기면서 원. 그 말 타시는 사진에서 약간 특징이 아니 그 고삐를 이렇게 한번 흔들죠. 안 좋은. 네. 네. 고삐는 항상 그게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왼쪽 고삐 살짝 당기시면 왼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죠? 네.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요. 한번 여기에서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볼게요. 오른쪽으로 한번? 네.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 자, 시선 봐주시고 오른쪽 고삐 쭉 당겨주세요. 그렇죠. 오. 네. 시선이 그래도 중요해요. 그렇죠. 살짝 당겨주시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고삐 원위치 시켜주시고
지금 이제 살짝 빠르게 걸어봐 버려요. 탔어. 꼬리를 당겨주지만 살짝 한번 풀어줘. 살짝. 지금 느끼는 건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죠? 네. 지금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에요. 자, 곱비랑 손잡이 그대로 잡아보세요. 곱비랑 손잡이. 자, 혓소리로 한번 재촉해보세요. 출발! 어깨가 뒤로 가요. 발등 내려주시고. 그렇죠. 지금 좋아요. 배로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등과 하체를 이용해서 계속 배가 위로 이제 통통통통 튕겨주는 반동을 배를 이용해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빨아가세요.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힘을 많이 쓰시는 걸 해주시고 복부 연결도 만들어주시고. 아, 이렇게 지금 승마 체험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태어나서 제주도에 가서 조랑말 타본 거 이외에는 진짜 이 말을 처음 타봤는데 이 상상외로 재밌고 운동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 나이가 5살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같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 말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 아빠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너무 재밌다요.